전북 전주시가 사업 추진이 부족한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정비 예정 구역 지정 후 3년 경과 시까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 해제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우, 진북, 낙원 아파트 인근 등 5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예정 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정비 구역 해제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주택 재개발에 대한 충돌을 예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시는 현재 주민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해제할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번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200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10년이 넘도록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한 부분은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직권 해제를 한 거예요. 전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